안녕하세요, 인류여중 학생 여러분. 오늘은 ADHD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DHD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로 주로 아동기에 많이 나타나는 장애입니다. ADHD는 뇌 안에서 주의 집중 능력을 조절하는 신경전 단물질에 의해 발생하는데요. 주의 결핍력과 행동을 통제하는 뇌 부위의 구조 및 기능의 변화가 발생 원인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ADHD의 증상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주의 집중을 잘 못하는 주의력 결핍, 참고 기다리는 것과 가만히 앉아있는 것을 하지 못하는 과잉 행동 및 충동성 등이 있습니다. 만약 ADHD가 있는 것 같다면 어떻게 진단받아야 할까요? 아동의 행동을 직접 관찰하고 부모님과 선생님을 통해서 아동의 주의 집중 능력과 행동 문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해야 합니다. 진단을 통해 ADHD의 유무를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안전한 약물을 복용하고 주변인들의 도움을 받으며 치료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동 ADHD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과연 ADHD는 아동에게만 나타날까요? ADHD는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과 청소년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인 ADHD는 아동과 마찬가지로 집중의 어려움, 감정 조절의 어려움, 충동성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성인 ADHD 역시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ADHD는 아동 ADHD와 달리 과잉행동이 많이 호전됩니다. 그러나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에 수반되는 많은 문제를 보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치료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ADHD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주변에 ADHD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